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 모바일 세상 속에는 이처럼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반응도 해주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모바일 코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스마트 모바일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네, 여기에는 안전성, 디자인, 디지털 컨버전스 세 가지 면에서 혁신을 이룬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모두 특별한 역사와 의미가 있는 휴대폰들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쪽은 안전성 면에서 혁신을 이뤘던 휴대폰들인데요. 1994년에 처음 탄생한 삼성 SH770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 애니콜의 첫 모델로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제품이었죠.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애니콜? 휴대폰 이름의 대명사격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제품은 안전성 면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기사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 페루 IOC 의원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트럭에 밟히는 사고가 났는데 트럭에 밟힌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찬사를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전성 면에서 한 번 더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은 디자인부터 눈길을 확 끄는데요. 세계에서 처음 등장했던 손목시계용 휴대폰이잖아요. 스마트워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은 1999년 만화 속 형사 캐릭터의 시계형 휴대폰을 현실화한 제품으로 39g의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영화를 위해 디자인됐던 매트릭스 폰으로 영화 개봉 당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한정판으로 판매됐었잖아요. 양쪽에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이 위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당시에는 매우 미래지향적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휴대폰이네요. 그렇죠. 2003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안테나 내장형 듀얼 폴더 카메라 폰입니다. 당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유럽의 한 일간지에서 이 제품을 휴대폰계의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평가하면서 벤츠폰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2004년에 출시된 이 휴대폰은 푸른색이 감도는 블랙 컬러의 디자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었죠. 출시 후 1년 만에 1천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 햅틱폰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썼던 기억이 있는데. 사용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진동 패턴이 달랐었죠? 네, 사용자의 촉각적 감성에 주목하여 개발된 휴대폰으로 이외에도 맞춤형 벨소리와 자유로운 메뉴 아이콘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TV 시청, 게임, 쇼핑, 음악 듣기 등을 휴대폰에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들입니다. 이 휴대폰은 MP3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199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MP3 폰으로 약 10곡의 노래를 담을 수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품은 같은 해 출시된 휴대폰으로 TV 시청이 가능한 초소형 휴대폰이었습니다. 네, 이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감성까지 자극해온 모바일의 혁신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 모바일 제품의 또 다른 변신을 살펴볼까요? 이 제품은 201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휘어진 라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던 휴대폰인데요. 곡면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그립감을 극대화했던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커브형 TV와 같은 원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에 출시됐는데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함과 펼쳤을 때의 태블릿과 같은 편리함, 이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다 갖췄네요. 네, 두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폴드를 원하는 각도로 접어 동영상 시청이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갤럭시 노트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이 뭐니뭐니 해도 노트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S펜이잖아요. 네, 펜 기능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죠. 네, 맞습니다. 손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제스처 인식 기능 등이 가능한데요. 그럼 한번 체험해보실까요? 이곳은 태블릿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S펜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한 후 화살표를 누르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중에 낙서광들이 많았잖아요.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이 낙서를 창의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과 세계를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을 생각해보면 펜을 이용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노트처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건 모바일 산업에 있어서도 정말 큰 혁신이란 생각이 듭니다. 김소정 프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모바일을 뛰어넘는 또 어떤 놀라운 정보혁명이 탄생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2관에서 정보 처리의 고속화, 정보의 대중화, 그리고 정보의 생활화까지 기업 혁신의 시대를 이끈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산업의 발전사를 자세히 만나봤는데요. 전자산업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와 혁신 속에서 앞으로도 인류의 삶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